네, 이것은 안다만 엠브레이스 빠똥 리조트 앞이고요. 자, 안다만 엠브레이스 빠똥 리조트는 위로 올라갑니다. 약간 경사져 있죠, 로비까지는. 자, 안다만 엠브레이스 빠똥 리조트는 과거 클럽 안다만이라고 했고요. 과거에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리조트입니다. 자, 현재는 과거만큼은 인기가 없는데요. 네, 주된 이유는 리노베이션을 놓쳤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안다만 엠브레이스 파통 리조트는 최근에 두 개의 건물을 지어서 룸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된 건물인 이 메인 윙은 현재 3분의 1 정도 리노베이션을 끝냈고요. 자,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요. 현재도 숙박해도 전혀 시끄럽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소음 나는 리노베이션 과정은 끝났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쉴수 있습니다. 자, 안다만 엠브레이스 파통 리조트 위치가 매우 좋은데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안다만 엠브레이스 파통 리조트는 이 앞에 이 도로가 핫 파통입니다. 자, 이핫 파통 도로를 따라서 약 200m 정도 나가면 파통 비치입니다. 그래서 파통 비치 즐기기 좋고요. 자, 그리고 이 주변에는 수많은 호텔이 있고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비교적 저렴한데요. 자, 이 리조트 앞에 이 골목만 가도요. 네, 마사지샵이 일곱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목 안에 있는 마사지샵들이 대체로 실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로변에 있는 마사지샵들은 뭐 지나가다 들리지만 저런 골목 안에 있는 마사지샵은 소문나지 않으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골목 안쪽에는 로컬 레스토랑, 로컬 마사지샵, 세탁소 등등이 위치합니다. 자, 안다만 엠브레이스 파똥 리조트 입구 좌측에 보면 호텔 인디고 빠똥인데요. 이 호텔 인디고 빠똥 1층에는 한식당 마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 즐기기 매우 좋습니다. 자, 앞에 SCB 뱅크 ATM 기계가 있고요. 주변에는 다양한 레스토랑, 그리고 뭐 세탁소, 환전소, 미니마트, 기타 등등 여행객들이 필요한 시설이 다수 몰려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정신론 방향으로 좀만 나가 보겠습니다. 자, 리조트 입구에서 약 5, 60m 나가면 정실론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있죠. 이걸 우리는 썽라이피 랏 우티 도로라고 합니다. 자, 바로 앞엔 지금 노브텔 빈티지 파크 리조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숙박하다 보면 환전소 어디가 괜찮은가요? 하는데요. 자, 괜찮은 환전소 요 앞에 밸류 플러스입니다. 자, 노브텔 빈티지 파크 리조트 입구 바로 좌측에 위치한데요. 밸류 플러스라 해가지고 빨간색 환전소가 있습니다. 자, 길 건너편에 보이시나요? 자, 바로 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저기가 바로 환율이 좋은 곳입니다. 사설 환전소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밸류 플러스. 노브텔 빈티지 파크 리조트 입구 바로 좌측에 위치합니다. 자, 이쪽 거리에는 지금 길 건너에 패밀리마트가 있고요. SC뱅크 바로 좌측에 패밀리마트가 있고요. 약국이 있고, 그리고 마사지샵, 기타 등등 다양한 샵들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곳이죠. 자, 노브텔 빈티지 파크 리조트가 바로 앞에 보이고 있고요. 자, 이 도로로 쭉 나가면 정실론입니다. 박나로드고요. 자, 여기 입구에서 정실론까지는 대략 1km입니다. 1km 좀안 되는데요. 그냥 1km라고 편하게 말합니다. 박나로드는 한 8,900m로 보시면 맞습니다. 자, 여기 우측에 보면 왓슨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한식당 마루가 있습니다. 자, 한식당 마루는 비교적 평이 좋죠. 그래서 한식을 즐기기 좋습니다. 저기 빠똥비치 도로변은 임대료가 비싼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임대료 생각하면 마루 한식당 음식값은 비교적 저렴한 것입니다. 자, 뒤에 약국이 있고요. 자, 곳곳에 툭툭이들이 있어서 툭툭이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쭉 가면은 뭐 좌우에 로컬 레스토랑, 또 한국인들한테 널리 알려진 뭐 넘버 식스도 있고요. 기타 로컬 레스토랑들이 있어서 식사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마사지샵도 많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안다만 에머리스 바텀 리조트 주변에 어떠한 샵들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맞은편에도 지금 보면은 패밀리마트가 있고 세븐일레븐이 보입니다. 자, 호텔에서 세븐일레븐까지는 대략 400m 정도입니다. 자, 이쪽은 호텔 인디고 빠똥입니다. 자, 지금 차가 나오고 있죠. 이 도로를 핫빠똥이라고 합니다. 길 건너에 밸류 플러스 익스체인지 해가지고요 환전소가 있습니다. 자, 이 도로에서 나오면은 좌측으로 보면은 SCB뱅크가 보입니다. SCB뱅크가 보이는데요, 바로 왼쪽에 패밀리마트 편의점이 있고요, 거기서 대략 50m 더 가면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는 대략 한 300-400m에 패밀리마트가 있고 세븐일레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이제 저는 안다만 에머리스 바통 리조트 반대 방향으로, 즉 비치 방향으로 걸어보겠는데요. 자, 리조트 있고 건너편 쪽에는 마사지샵, 여행사, 세탁소, 로컬 레스토랑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세탁 서비스는 1kg에 50바트입니다. 자, 길 건너에는 태국 요리 레스토랑도 있고요, 스테이크, 햄버거, 샌드위치 다 판매합니다. 그래서 식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안다만 에머리스 바통 리조트 길 건너에 보면 아스퍼리 바통 호텔이 있습니다. 자, 빠똥을 잘 아는 사람은 아스파리 빠똥 호텔을 잘 알죠. 아주 저렴한 호텔인데요. 자, 그 골목, 그리고 이쪽 호텔 골목에도 저렴한 마사지 샵, 그리고 로컬 레스토랑들이 다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핫 빠똥 도로를 따라서 빠똥 비치 방향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자, 길 건너에 아스파리 호텔인데요, 거의 1층 식당이 꽤 유명합니다. 아침 브렉퍼스트 뷔페 해가지고 200바트라고 하네요. 자, 아스퍼리 호텔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뷔페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요. 자, 왼쪽에 환전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네빠똥 호텔이 우측에 보이고 있는데요, 네빠똥이죠. 저기도 한때는 인기였습니다. 디자인 감각이 우수하고요, 방이 비교적 우수하죠. 자, 왼쪽에는 또 약국이 보입니다. 자, 약국이 있고요, 미용실이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진 레스토랑이 우측에 보이고 있습니다. 비치바이스 해가지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바 겸 카페 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역시 로컬 레스토랑이고요. 저 비치바이스는 한번 가볼만 하겠는데요, 아주 디자인이 세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좌측에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빠똥 리조트가 보입니다. 이렇게 핫 빠똥 이 도로변에는 호텔이 참 많습니다. 자,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빠똥이 있고요, 이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빠똥의 1층에 위치한 이 카페도 꽤 유명합니다. 비싸지 않으면서요, 간단한 식사와 음료 즐길 수 있죠. 자,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빠똥이고요, 무드입니다. 서양 여행객들이 아주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자, 앞에 빠똥 비치의 해변이 보이고 있고요. 아, 여기도 세븐일레븐이 있군요. 호텔에서 대략 200m만 걸으면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길 건널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요. 여기 아마존 카페도 있네요. 아마존 커피숍도 있습니다. 태국의 이디야죠. 그래서 비싸지 않습니다. 커피 가격이 50바트, 60바트 보통이고요. 자, 물놀이 기구도 판매하네요. 약국이 있고요. 자, 세븐일레븐이 아주 깔끔하게 있습니다. ATM 기계도 있고요, 세븐일레븐입니다. 자, 여기는 스무디라든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샵들이 있고요.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로띠를 판매합니다. 로띠 판매하고요. 과일 가게. 자, 망고스틴, 맹고 다 판매합니다. 자, 앞쪽으로 가면은 바로 길 건너에는 빠똥 비치가 있고요. 자, 여기도 런드리 샵이 있네요. 1kg에 50바트 자파점이고요. 자, 길 건너면 빠똥 비치입니다. 자, 과일 가게고요. 자, 빠똥 비치고요. 이 도로변을 따라서 대략 500m만 가면은 박나로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만 가면은 클리닉이 있고요. 로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아주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안다만 에머레이트 빠똥 리조트 주변에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길 건너면 빠똥 비치입니다. 자, 과일 가게고요. 자, 이 도로는 핫 빠똥입니다. 핫 빠똥 도로고요. 호텔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라서 샵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자, 과일 가게고요. 자, 로띠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로띠가 보니까 가격이 60바트 많습니다. 자, 약국 세븐일레븐 있고요. 세븐일레븐입니다. 안다만 엠브레이스 바텀 리조트에서 대략 200m 정도 거리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는 물놀이기구, 뭐 자외선 차단제, 온갖 약을 다 판매하는 약국이고요. 자, 물놀이기구 여기도 판매합니다. 자,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바텀 우측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바텀 리조트 1층에 위치한 무드 카페는 나름 유명합니다. 커피, 케이크, 디저트를 즐기러 많이 가는데요. 호텔 입구에서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안다만 에머레이트 바텀 리조트에서 숙박하게 될 경우는 요 무드 카페, 커피, 뭐 주스, 기타 음료 즐기기 아주 좋습니다. 자, 무드 카페입니다. 자, 저는 이제 안다만 에머레이트 바텀 리조트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도로를 우리는 핫 바똥이라고 하고요. 핫 바똥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는 호텔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호텔 숙박객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죠. 로컬 레스토랑, 편의점, 환전소, 세탁소,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요 비치바이스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요. 자, 여기 이쪽 지역에 지금 뭐 미용실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네빠똥도 1층에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저기서도 햄버거나 샌드위치 또 많이 즐기죠. 자, 드디어 안다만 엠브레이스 빠똥 리조트 다 왔습니다. 자, 이거는 메뉴이고요. 현재 리노베이션 중입니다. 자, 현재 숙박하게 되면은 새로 지은 건물로 가고요. 그쪽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방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죠. 현재 태츠클럽에서는 저렴하게 프로모션하고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메인인 리노베이션 끝나면 가격을 올릴 것 같습니다. 이 호텔은 제가 볼 때 1박에 최소한 2,500바트 이상 받을 룸입니다. 태츠클럽에서는 현재 안나만 엠브레이스 바똥 리조트하고 협의 후에 아주 저렴한 프로모션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자, 안나만 엠브레이스 바똥 리조트 로비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나만 엠브레이스 바똥 리조트 주변에 상가 시설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편리한 곳이죠. 한식당도 바로 옆이고 뭐 세탁소, 로컬 레스토랑, 마사지샵 너무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호텔도 뭐 우측에 미니마트가 있어서요. 아주 좋습니다.